안녕하세요. 최상놀입니다. 일반 기계의 오버래핑 동작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 기준은 트리고트 칼마이어 기계입니다. 기계 타입별 오버래핑 동작 또는 타이밍 맞추는 게이지 조교표를 보시겠습니다. 기계 타입과 모션 번호에 따라 게이지 치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포텐피 세팅 게이지는 모두 32mm입니다. 조견표에 명시된 치수별 게이지입니다. 위의 것은 3템피용이며 가운데는 한영기계 제작 3템피 포템피 겸용이며 폭 32mm 게이지는 포템피용입니다. 오버래핑 동작의 정확한 설정을 위해서는 정해진 위치에 기계를 정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정지되어야만 게이지 세팅 후 완벽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메인 샤프트에는 크랭크 각도 키와 풀리 고정 키가 있습니다. 각도 키가 아래 정중앙에 위치하면 캠 180도 위치이며 기계 타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크랭크 드라이버 동작 확인 게이지이며 편성 부품의 정확한 동작 설정을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캠 각도 기준점 키가 아래 정중앙에 위치하면 게이지 상에도 180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 기계를 정지시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이드바 레버의 최고점에 도달하면 크랭크 축 180도 위치이며 이 지점에 기계를 정지시킨 후 타이밍 게이지로 맞추면 정확한 동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늘의 최고점에 정지하면 캠의 180도 위치이므로 타이밍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기계를 정지하면 패턴휠이 이와 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패턴휠의 경사면에 위치하면 푸시 와이어가 당기는 힘으로 패턴 드라이버 고정 클램프를 풀게 되면 미끄러져서 패턴휠의 위치가 이동되어 조정이 어렵게 됩니다. 슬라이딩 유닛 레일 위에 설정 게이지를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패턴 드라이버 고정 클램프를 풀어줍니다. 타이밍을 맞추기 전에 기계를 정확한 위치에 정지시킨 후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템피의 타이밍 설정이며 패턴 드라이버 메인 샤프트를 돌려서 보고 계시는 영상과 같이 키가 게이지에 닿도록 조정 후 클램프를 고정해주면 됩니다. 포텐피 게이지 높이는 32mm이며 설정 방법은 앞서 설명한 3템피와 동일합니다. 조정하기 전에 패턴 드라이버 축에 위치 표시를 한 다음 조정해야 움직임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조정이 원활치 못하면 원위치 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동작이 부정확하면 바늘과 마찰은 물론 높은 조직번호 사용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서 실을 걸어먹지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패턴 드라이버 축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동작이 빨라집니다. 정밀 조정시 2 내지 3mm 정도 움직여야 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동작이 늦게 이루어집니다. 조정 후 기계 가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조정 작업이 끝나면 클램프를 잠궈주고 10mm 패턴 키도 제거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오버래핑 동작 즉 조직번호 10341 때 1번에서 0번 또는 3번에서 4번으로 바뀌는 순간 가이드가 바늘을 벗어나자마자 1번에서 0번으로 이동해서 바늘과 마찰 없이 통과하는 정확한 동작입니다. 이 화면은 가이드가 바늘을 빠져나오기 전에 오버래핑 동작이 빨리 시작해서 바늘과 부딪히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는 동작이 빠른 것이므로 늦게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버래핑 동작이 늦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이드가 바늘을 빠져나와 다시 진입할 때 동작하므로 바늘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동작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